제로니모스 수도원은 16세기 대항해 시대 국력을 과시하려고 만들어진 성당을 포함한 수도원이다. 1501년에 세워진 수도원은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성당의 높이는 25m. 야자수처럼 생긴 아름다운 기둥은 리스본 대지진에도 성당을 지켜냈다. 중앙 제단에는 예수의 고난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성당 뒤편에는 포르투갈의 두 영웅 타몽과 바스코 다가마와 시인 루이스 까몽의 관이 놓여 있다. 까몽이 옆에 찬 긴 칼 때문에 관광객들은 시인 까몽을 바스코 다가마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은 반대편에 누워있는 타몽과 바스코 다가마가 찬 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칼은 신분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타몽과 시인은 모두 칼을 차고 누워있는 것이다. 성당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수도원으로 이어진다. 수도원 2층에서는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인 중앙 정원이 보인다. 수도원에서는 배에 쓰였던 밧줄을 엮은 듯한 무늬의 마누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다.